자연을 타월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 인간과 가깝고도 먼 거리에서 야생 본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산과 들에 있어야 할 자리에 도로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들은 도심으로까지 출몰해 인간과 동거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성이 강한 동물들에게 도심은 그저 살기 편한 곳이 아니었는데요.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난주 광주 첨단에서 멸종위기이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구조돼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구조된 어린 새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어미가 보살피는 도중에 그 두 마리가 같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구조된 황조롱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까지 꼼꼼하게 하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야생의 황조롱이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고 뭐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자립하게 될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황조롱이를 같이 다른 야생에 살던 황조롱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때 풀어줄 생각입니다. 저 동물은 뭐죠? 초적새라고 하는 부엉이과의 새입니다. 여름철 새여서 이제 한국으로 온 다음에 유리창 같은 데 눈을 부딪혀가지고 눈에서 출혈 피가 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살짝 뇌진탕 증세도 있었고요. 동물들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떨고 있을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저 새는 뭔가요? 네, 천연기념물 매입니다. 아, 얘는 처음에 다치면서 이제 전신주에 이제 박아가지고 구조가 됐는데 이제 그때 구조되면서 이제 뼈가 부서지면서 이제 이상하게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기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더러 이제 다른 이제 누가 견학을 오거나 했을 때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살기 위해 도심을 선택한 동물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들을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신기하고 반가운데요. 한편으로는 또 다쳐서 구조된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하루에 5마리 이상씩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신박하다 그럽니다. 그 지난주에는 밀렵꾼들이 1순위로 노리는 멸종위기 동물이라 그럽니다. 노란 네. 목도리 담비. 오. 노란 목도리 담비. 이게 이제 구조대, 이 동물까지 구조대에 들어올 정도로 네, 심각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그냥 신고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놔두면 네. 대부분 죽는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하거나 네. 아,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구청에 있는 환경과 그리고 동물구조센터 네.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최초로 세계 거리극 축제가 열렸는데요. 해외 극단, 국내 극단이 같이 함께 공연을 펼쳤는데 금남로 뭐 거리가 무대가 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지난주 광주 금남로 일대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을 붙잡은 저것은 뭔가? 뭐랄까 무서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너무 잘하시네요. 대체 뭐길래 이렇게 쳐다보는 걸까요? 광주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 거리극 ACC 프린지 인터내셔널은 이동형 거리극과 서커스, 그리고 거리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습니다. 프린지는 비주류를 뜻하는 의미인데요. 이번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은 영국에서 매년 여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감명받아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한 예술인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이번 공연에는 해외 극단 6개 팀과 국내 극단 10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국내 4인 여성으로 구성된 이 극단은 건물 외벽을 오르내리고 날아오르면서 그림 같은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멋지네요. 네. 피카소라는 그런 예술가가 완성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정말 압축해서 공중 퍼포먼스라는 특이한 그런 몸짓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꾸며진 무대에서만 공연을 봤었는데 이런 길거리 이런 곳에서 어느 곳곳에서 모든 게 어느 장소든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극단 보알라는 밤하늘 무대로 관객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독특한 음악과 시적인 몸짓으로 화려한 공중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아, 막 하늘을 날아다니네요. 아, 네. 진짜 멋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새로워서 좋아요. 이게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데 광주 도심에서 이런 공연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길거리와 건물 벽면 그리고 공중을 무대로 한 세계의 거리극 문화수도 광주에서의 첫 공연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네, 보통 격식 있는 무대에서나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데 네. 거리극은 뭐 벽에서 건물 외벽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굉장히 색다르고요. 또 지나가던 사람 누구든지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게 거리극의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딱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3일 동안 열린 축제에 10만여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거리극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해외 극단의 거리극을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 열리니까 더 좋고 네. 앞으로 광주에서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한 주간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핫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가 걸음을 떼는데 걸리는 기간만 보통 9내 뒤 10개월, 늦어도 16개월 사이. 그런데 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영상을 본 실제 과학자들은 신생아 반사작용으로 인해 아기의 뇌와 신경활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진짠가요? 정말 놀랐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현란한 춤을 추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인데요. 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저분 시급 올려주세요. 요즘 보기 힘든 열정 청년이다. 놀이공원을 물려줘도 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네. 대단하죠? 아, 정신없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판다들이 포착됐습니다. 세 마리의 판다가 사육사를 붙잡고 아이고. 괴롭혔기 때문인데요. 혼자임으로 판다를 뿌리칠 수 없는 사육사. 다른 사육사들까지 와서 판다 떼어내기에 힘씁니다. 아이, 귀여워라. 아, 정말 사랑스럽네요.